안녕하세요. 옆에 제가 사진을 띄우는 방법을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아쉽게도 제가 보고 있는 사진을 옆에다가 걸어두지를 못했어요. 제가 다음번에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방법을 아시나요? 유튜브에서도 사진을 옆에 띄워두는 방법 혹시 아시나 궁금하네요. 제가 다음번에는 출력을 해서라도 비교하면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한 3, 4년 된 사진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여름, 가을 그 사이에 찍어둔 것 같네요. 요즘에는 시내로 거의 나가질 않아서 시내 풍경을 그리고 싶어도 마땅한 사진을 찾을 수가 없네요. 아쉽게도. 그래서 예전 사진을 꺼내서 가끔 그려보고 있습니다. 사진 속 풍경은 제가 살고 있는 뒤셀도르프라는 독일 도시 중 하나의 시내 풍경입니다. 어떻게 어제 다들 성탄절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외식도 못하고 하니까 기분도 낼겸 해서 동네 정육점에서 오리 한 마리를 주문을 했어요. 주문한 오리로 좀 특별하게 저녁 만찬을 준비를 하고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독일은
특히 크리스마스 마켓이 참 유명하고 볼거리도 많고 가족들이 함께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그 마켓도 다 취소가 되고 참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아쉽네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연말 모임도 많이 줄었을 테고 참전 같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다면 지루할 수도 있고 조용한 연말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참 아쉽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이맘쯤 되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술도 마시고 송년회 한다고 뭐 특별한 건 아니죠. 그냥 술 먹고 수다 떠는 게 단데 그렇게 계획해서 서로 만나고 했던 게참 너무 당연하고 그랬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양호님. 반갑습니다. 정말 옆에 사진을 띄워놓지 못한 게 너무 아쉽네요. 보시면서 구경하시면서 좀 비교도 하시고 하면 좋을 텐데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아, 정말요?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영상에서는 유튜브 영상에서는 따로 많이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저 취미생활 한다고 그냥 제 그림 영상만 이렇게 띄워놓고 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구경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따라서 그려서 그 사진을 보내주시기도 해요. 정말 감사하죠. 아, 정말요? 안녕하세요, 빠롬님. 빠롬님 생각해서 제가 오늘 이거 라이브 방송한다고 사전에 공지를 띄워봤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게 정말 말하면서 그리자니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지금 지금 뭘 그리고 있는 건지 계속 중간중간에 지금 잘 그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원래 영상 촬영할 때마다 긴장을 하는데,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도 하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아, 정말요? 어떻게 완성하셨나 궁금하네요. 네, 전에도 유튜브 영상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이야기하면서 그리는 그림이 정말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특히나 찍는 것 자체만으로도 긴장을 너무 많이 했었더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뭐 계속 틀리기만 하고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저한테 그림 배우시는 분들한테 실수해도 괜찮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긴장하지 마시라고 즐겁게 그리시라고 항상 이렇게 독려하는 편인데 저마저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하는 영상은 그때 포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조금 영상 찍는 것도 익숙해지고 한 1, 2년 이렇게 계속 그림을 또 촬영하면서 그리다 보니까 익숙해졌고 해서 이제는 라이브 방송으로 많은 분들이랑 좀 소통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시작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카랄리님. 아,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말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이게 동시에 뭘 하자니까 이게 좀 아쉬워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수다스러운 편이었는데, 그래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고, 그런데 그림을 그리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아, 저는 화실 운영은 안 하고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이제 건축과 학생들 상대로 이제 조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네. 그림 같은 경우에는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본업은 건축 설계 디자이너고요. 본업은 그렇고 요즘에는 이제 취미 활동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조금 알려졌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이제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생겨서 이제 학교에서 수업도 하고 그리고 온라인 강의도 요즘에는 조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김충원 선생님이요? 제가 한번 꼭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취미로 그림을, 직업은 건축가이고 예전부터 그림 공부를 따로 해오곤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이런 어반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취미 삼아 그리다 보니까 이제 제 스타일을 찾게 된 거라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고 할 만한 그런 게 아직은 안 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웬만하면은 잘못된 정보나 그런 거를 드리기 싫어서 많이 조심스러웠던 편이었고 그런데 혹시 지금 영상이 잘 나가고 있나요? 지금 제가 동시에 영상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림이 멈춘 것 같아서요. 저한테만 이렇게 보이나 보네요. 영상 잘 보이시나요? 아, 다행이네요. 그럼 계속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연필과 볼펜으로 정말 멋있게 그리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볼펜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제 다른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 아버지한테서 만년필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그 만년필을 사용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취미로 그림을 시작하면서 그 만년필을 처음 사용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석혜두누님이 워낙 좋은 만년필이라 석혜두누님이 사용을 해보자 하고선 이제 그 만년필로 시작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라미 만년필도 사용을 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 그림의 그 시그니처처럼 됐어요. 이제 거의 만년필만 가지고 한몇 년을 사용을 하고 있죠. 정말요.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감사하죠. 같이 그릴 수 있게 돼서. 네, 아버지 만년필 이야기를 요즘에 많이 좋아해 주세요. 많이 찾아서 봐주시고 그래서 많이 공감해 주시고 해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한테 감사하죠. 제가 그 값어치도 모르고 진짜 정말로 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팽겨쳐 두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그림 좀 그려보자고 수리를 맡긴 게 운이 좋았죠. 아, 정말요? 제가 처음에는 A5 사이즈로 샀었어요. 근데 그때 손에 너무 안 익어서 뭐 지금 보면은 나름 괜찮게 그리긴 했는데 그리면서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좀더 작게 그리고 싶어서 이 정도 포켓 사이즈로 샀죠. 이게 지금 거의 A6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만년필 같은 경우에 이거는 초기 M 사이즈인데 M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을 많이 사용 안 해도 어느 정도 좀차 보이고 완성도도 올라가서 기분이 좋아요. 많이 안 그려도. 그리고 그리는 시간도 확실히 많이 단축되고 해서요. 그래서 처음 그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작은 사이즈로 추천을 드리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그리시면은 A5, A6, 그리고 좀 익숙하시면은 A4로 시작하시면은 작게 시작하셔도 그림이 점점 커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촉을 F 쪽은 사용을 안 해보고 저는 항상 스탠다드한 촉만 사용을 해서 갈아 끼고 아니면 따로 새로운 거를 껴본 적이 없어갖고 어느 정도 얇은지 사실 감이 잘안 옵니다. 그래서 답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너무 얇으면 종이를 더 작게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촉을 여러 개 굵기의 촉을 가지고 계셔서 뭐 펜도 여러 개 갖고 계시겠죠. 그래서 펜을 이제 크게 그릴 때는 M이나 더큰 촉을 사용하시고 세부 묘사하실 때는 작은 얇은 촉이 달려 있는 펜을 바꿔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 이양호님 말씀 맞다나 그림이 좀 익숙해지고 라이브로 밖에서 그리실 수 있으면은
핸드폰 보고선 이제 시간 때우는 것보다 가끔 그림 그리시면서 시간도 죽이시고, 그리고 어차피 그림 그리시고 나면은 다 남아 있으니까 추억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기록도 되고. 야, 그쵸. 멋있네요. 티슈에다가. 뭐, 그렇게 하실 것 같긴 하지만, 그다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제가 이제 종이 같은 경우에는 낱장으로 웬만하면 그리지 않는 편인데, 웬만하면 이렇게 포켓북이나 스케치북 연결되어 있는 이런 스케치북을 사용을 하고 추천을 드리는 게, 종이, 그러니까 그림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소실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책이랑 노트 같은 거 꺼냈다 넣었다 하면서 그 사이에 있던 종이들이 좀 망가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낱장으로 그린 경우에는 이제 예쁘게 사진을 찍어 두던가 아니면 스캔을 바로 떠서 보관을 하는 중입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스케치북으로 이제 보관을 하는 편이고요. 아, 그리고 그 장소에서 라이브로 그리시는 거 보니까 실력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그림을 즐기시던가. 이양호님은 그쵸? 저는 이제 가끔 정말 기분 날때 스케치북도 들고 가서 라이브로 그리기도 하는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 이제 한창 유행이었던 어반 드로잉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작가님들 이제 가르치시기도 하고 이제 회원분들 모집해서 같이 어반 스케치 하시는 분들 이제 사진을 활동하시는 거 사진을 보고 작품들 보고 하면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용기도 대단하시고 집중력도 대단하시고. 근데 정말 즐기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림이 이 그림 엉망이고 이 그림 멋있고 그런 거는 사실 개인 취향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재밌게 그리시고 그 시간 즐길 수 있으면은 그림의 좋고 나쁘고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자기 위안입니다. 그나저나 어제 성탄절은 즐겁게 다들 보내셨나요? 우울하셨어요? 그렇죠. 저도 집에서 가족들이랑 대신에 거하게 오리 한 마리 잡아서 거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네, 이양원님 나중에 혹시 저랑 제 인스타에 팔로우 하고 계시면은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하시면은 제가 꼭 가서 구경하겠습니다. 그거, 근데 그거, 이병헌 씨가
애드립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러면 요즘에는 그림으로 좀 푸시는 중인가요? 지금 마무리를 사실은 시간상으로는 마무리를 할때 지금 됐는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페이스를 좀 잃었어요. 이 어디를 지금 제가 마무리하고 깊이를 좀더 줘야 될지 일단 지금 해보는 중입니다. 제가 그림 그릴 때 그렇게 계획을 많이 세우고 그리는 편이 아니라서 한번 집중이 깨지면은 돌아가기가 좀 어려워요. 어떤 컬러로 할까요? 제가 아직 컬러 선정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원래는 노란색 하늘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그림이 조금 색이 다양해졌어요. 주황색 요즘 많이 쓰고요. 그쵸? 그 노란색 마카펜을 많이 썼었는데 오랜만에 노란색 마커펜을 써볼까요? 그럼 뒷장에 네, 뒷장을 제가 일부러 비워놨어요. 혹시 색을 많이 쓰게 될까봐. 그 마카펜인데 비싼 거는 또 되게 비싸요. 저는 혹시 세트로 사실 거면은 너무 비싼 거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할로 루디 루디카. 네, 마카도 이렇게 잘 쓰셔야 되는데 연습 많이 하시면 정말 좋아요. 이게 안 좋은 게 혹시라도 이제 만년필로 작업을 하실 때는 사실 잘 번지거든요. 네, 양호 28 제가 적어 놓고요.
꼭 구경 가겠습니다. 제가 써보기도 했지만은 코픽 같은 코픽 마카 중에서는 코픽 마카가 제일 유명하고 좋죠. 네, 맞아요. 신안권은 제가 대학생 때 한국에 있을 때 사용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그것만 쓰고 코픽 마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사용을 해서 죄송하게도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신한 것도 좋을 거예요. 많이들 사용하시고. 네, 코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하고 질이 워낙 좋아서 많이들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많이 비싸죠. 네, 많이 비싸요. 세트로 구입하려고 하면은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우, 손에 맞으면은 다 괜찮아요. 익숙해지면은 무슨 재료든 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물감이나 이런 쪽으로는 몰라서 그렇지만은 예술가분들은 그 미묘한 차이를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매할 때 이제 애용하시는 이제 브랜드도 있고 제품군도 있고 또 번호별로도 뭐라 그러죠? 그 번호별로도 또다그 카테고리가 다 따로 있어서 그 특징도 다르고 해서 그걸 다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데 이양호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집에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톰보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제 이 제품을 보내줬었어요. 이제 사용하고 뭐 리뷰도 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품 소개한다고 이제 톰보 거 ABT 프로라고 이거를 보내줬었어요. 그래서 썼는데 뭐 색감이면 정말 뭐 크게 다를 건 없었지만 신기했던 게 이거는 유성 마카라 그런지 다른 것도 유성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수성 잉크에다가 이제 그 위에 덧칠을 해도 조금만 조심하면은 거의 번지질 않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이걸로 한번 색을 칠해볼게요. 그거는 되게 좋았어요. 냄새가 좀 고약하긴 한데, 네. 그게 좀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네, 요즘에 색연필 제가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톰보에서도 제가 몰랐었는데, 저는 톰보 하면은 잠자리 지우개밖에 몰랐거든요. 미술학원 다닐 때 사용했던 잠자리 지우개밖에 몰랐는데, 거기서는 뭐 만년필도 나오고, 제품군이 다양하더라고요. 아, 자랑할 게 있는데, 잠깐 밀어두고요. 이제 이 톰보에서 이런 막 이제 드로잉 전용 스케치북을 요즘에 새로 판매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펜을 보내주고 어느 정도 이제 작은 계약을 하면서 제 그림을 하나 넣고 싶다고 그래서 그 마커펜으로 해서 저도 그림을 하나 그려서 보내줬는데 아 이렇게 제품에다가 그림을 넣어줬더라고요. 좀더잘 그릴 걸 이렇게 넣어줄 줄 몰랐어요. 언젠가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자랑을 하기에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서 오늘 제 그림 좋다고 와주신 분들 이렇게 작게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제가 웬만하면은 색은
많이는 안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 최대한 간결하게 펜의 선 느낌이랑 그런 거를 살리려고 책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펜, 만년필 잉크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조금 반감되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한두 가지 색으로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영상으로 올릴까도 했는데요. 광고비는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는 안 하려고요. 아, 톰보 사비연필이, 근데 제가 미술학원 다닐 때도 했지만 연필이랑 지우개 하면은 톰보였죠. 그럼요. 못 그려도 사인하면 내 그림입니다. 인스타에 올리세요. 그거 제가 처음에 그림을 꾸준히 그릴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 덕을 많이 봤어요. 사람 심리가 조금 마음에 들게 뭔가를 그렸다 싶으면은 사실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도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뭐 10분, 그리고 뭐 30분 이렇게 라이크 눌러주셨다가 이제 점점 그게 라이크 횟수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재밌더라고요. 중독성도 있고 그래서. 네, 저도 무조건 올립니다. 그렇죠. 사인도 멋있게 하면은 그림이 더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날짜 쓰는 법도, 그 기록하는 방법도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글씨만 조금 더잘 썼으면 그림에다가 뭐 글귀라도 쓰는데 글씨를 정말 못 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좋아해주고 그게 마음에 들면 계속 찾아와 주시거든요. 그러면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더 늘어나고 하면은 그게 또 새로운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아, 또 그림을 또 놓고 있었네요. 아, 제가 이 소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스케치북 고를 때도 이제 사구선 뭐 질이 좋고 펜이 잘 나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소리가 잘 나는 스케치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스케치북은 왜 그런 소리가 잘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스케치북을 후에 다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소리를 많은 분들이랑 같이 느끼고 싶어서 마이크도 구입해서 제 ASMR이라고 하죠. 그렇게 소리도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준비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직접 듣고 즐기는 그 소리까지는 담아내질 못하더라고요. 더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 유튜브로 돈좀 모이면 장비를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 소리가 정말 매력적이죠.
지금 독일은 3시 50분입니다. 오후 3시 50분입니다. 아직은 해가 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구름이 잔뜩 껴 있어서 창밖 구경하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울해지기만 하고. 아, 아, 그 담배 이야기죠? 그 대사는. 그죠? 그 장면 멋있더라고요. 그쵸. 히틀러도 화가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화가가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독일에서 이제 건축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독일 건축에 대해서도, 이론에 대해서도, 그리고 건축사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접하고 했지만, 그때, 나치들이, 물론 정말 악행도 많이 저지르고, 계획도 많이 세우고, 세상을 어지럽힌 건또 맞고, 하지만, 이 민족주의가 강해서 그런지, 자기네들의 찬란했던 그 건축 역사를 더 끄집어내고 탄탄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었나 봐요. 뭐 나치들이 그렇게 한건 아니고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됐었죠. 그 당시에 뭐 나치즘을 반영하지 않았던 건축가들도 그 당시에는 자기네들 건축 문화를 다시 찬란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4월 20일이요. 그렇군요. 제 지금 영상 잘 나오고 있는 거 맞죠? 제 화면으로는 지금 계속 뭔가 멈춰 있는 그런 화면이라. 오늘은 색연필 말고 이 마커펜으로 톰보 마커펜으로 한번 음영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쵸, 이게 마카펜을 사용했는데도 만년필 잉크가 많이 번지지 않아요. 코픽 마카보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제 채색하기에는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은 리서치를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한번 눌러주니까 그림의 깊이가 좀더 생기는 것 같네요. 그게 조금 비교가 네, 색이랑 잉크 질 면에서는 확실히 코픽이 더 좋기는 한것 같아요. 정말 그 질문하신 부분을 제가 동시에 비교를 해본 적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냥 느낌만 말씀드리면은 코픽으로 채색할 때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냄새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코픽이 우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코픽이 좋은 게 색상 군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정말 수백 가지? 좀 부풀려서 말하자면 정말 수백 가지 색상을 다 카테고리 지정해가지고 그게 정말 다양한 색을 계속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코픽이 정말 정말 우수하고요. 톰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봤는데 그렇게 색상이 코픽만큼 다양하진 않더라고요. 질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톰보우도 무난합니다. 있으면 가지고 계시면은 쓰시기 정말 좋아요. 근데 코픽에서 톰보우로 갈아타야 되겠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쓰고 있는 그 제품이 손에 익으면 그게 최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무가 없는데 나무를 하나 더 그려서
요즘 한국도 송년회 이런 게 지금 다 못하는 상황이니까 많이 한산하고 좀 그렇겠어요, 그쵸? 이맘때쯤이면 친구들이랑 모여서 술도 한잔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쵸. 빨리 이게 좀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한국도 지금 못 가고 독일에 계속 있자니 참 그렇습니다. 네, 마스크 안 쓰고 제가 요즘에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예전 여행 다니던 사진들을 펼쳐놓고선 구경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데 그때가 정말 그립네요. 한국도 빨리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치영이도 보고 있었구나.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요. 제가 사진을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고 설명도 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시간 여유가 조금 그래서 그랬지만은 이제 시간 여유가 조금 더 생기고 하면은 더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시간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나눴네요. 오늘은 그림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더 하면은 왠지 망칠 것 같아요. 그래, 지영아. 여기로 들어오지 말고 전화하렴. 전화하자. 왜 굳이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니 전화하지. 네, 저번에도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는 동생 부부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동생 부부가 듣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영상 보시면서 음악 소리도 혹시 들리셨나요? 이게 볼륨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잘안 와서. 지금은 아, 멈췄네요. 아, 그게 다 끝났군요. 끝나서 멈췄군요. 네. 아까까지는 음악 소리가 같이 나갔었나요? 아, 그랬군요. 이 정도로 틀어놓으면 되겠네요. 조금 더 키워도 되겠네요, 그러면. 아, 이 정도로 할 걸. 음악 소리가 좋았는데, 저만 즐겼네요. 아, 죄송합니다. 계산할 게 많네요. 자, 오늘은 그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심심하지도 않고, 정말 한국에서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재밌었어요. 그리고 특히 빠롬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다시 찾아와 주시고, 항상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 되는 대로 이제 이렇게 가끔 영상 켜놓고 카메라 켜놓고 소통하면서 그리면서 재밌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게 봐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언제 뵐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그 전에 뵐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혹시 못 뵙게 되면 내년 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